네, 오늘 말씀은 시편 65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65편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강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도 역시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한 시입니다. 세 단락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시게 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하고 있고 세 번째로 8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65편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다윗이 첫 번째로 그가 무엇을 기도하였느냐. 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자 여기서 찬송이 시온에서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찬송이 시온에서 기다린다고 한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시온이라는 곳은 계시록 14장 1절에도 말하기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온산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시온산이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또 하나님의 생명수의 말씀이 흘러내리고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곳을 시온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시온산이 찬송을 지금 하려고 찬송이 주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 이 주가 주를 찬송하기 위해서 시온산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여 단 한 분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위치가 되어지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권세가 그 발 앞에 다 무릎 꿇고 주를 그리스도라 신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때를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하나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하게 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말하셨거든요. 그 통일이 무슨 통일이냐? 바로 시온산이 주를 찬송하게 해서 기다리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산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만물의 구원자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찬송하도록 지금 그 시온산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기다릴 때 사람들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그 주님 앞에 사람들이 서원을 이행하는 것은 그와 같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그 만물을 통치하는 그때가 오면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이 나를 주께 드리나이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이 하리이다. 모든 사람들이 서원한 것들을 이행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 말은 주께서 그 자리에 앉기 전에는 사람은 자기의 선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근본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그 모든 것이 죄의 속성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뭘 하겠다고 서원을 해도 그것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신명기를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복과 저주를 말하면서 그랬을 때 이스라엘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우리가 지키리다 그랬어요. 반드시 지키리다 맹세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못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맹세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맹세를 지킬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우리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첫 번째로 그가 말한 것은 바로 이 시온이 주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 심령이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시편 65편의 1절은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옵소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소원을 이행하고자 해도 할 수 없고 내가 찬송하고자 하여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내 안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임하셔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나로 찬송하게 하옵소서 나로 내 서원을 이행하게 하옵소서 이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무엇을 하리라 결단하고 주여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런 말 잘 하시죠. 저도 모를 땐 그랬어요. 악을 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사야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나를 써주소서 하니까 막 했어요. 주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가 바뀌어졌죠. 주여 내 이 모습이대로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이 부족한 모습도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의 거룩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대로 그것이 참으로 작은 일 어디 가서 변소 청소만 하는 일이 네 몫이라 해도 아버지 나는 그것에 감사하면서 행하리이다. 한 명의 영혼만 전도해라 해도 아버지 나는 그것이 내 몫이라면 나는 그것에 감사하면서 행하겠습니다. 기도가 바뀌어지더라고요. 은혜 받으니까는 가서 그냥 막 복음 전해서 내가 뭔가 많은 사람을 막 주님께 인도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주여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많은 영혼을 인도하게 없어서 막 그렇게 부들짖었거든요. 우리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안 그 순간에 기도는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찬송하기를 기다린다는 거 내가 서원을 이행하기를 기다린다는 거 그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그와 같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기다리고 그들이 서원한 것을 이행하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아버지여 우리 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시옵소서. 아버지여 임하시옵소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구원을 나타내시옵소서. 그 간절함 간구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모든 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안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임하셔야 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자리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왜? 주는 단 한 분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뜻대로 분명하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높이시고 이스라엘이 그 주를 찬송하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때에 많은 백성들이 주께 나오리다.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라는 것은 만민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주께 나와서 주를 찬송하게 되어지는,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만이 단 한 분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것을 찬송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만민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감람나무 열매도 없고 포도 열매도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자로 살았다 할지라도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이제 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나이다. 환난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시편 107편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볼 때 주께 부르짖을 때 그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매인 줄을 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그 흑암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얽매인 종살이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내가 사망의 고통과 저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우리 살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얽매임이 무수히 많이 있어요. 생각도 얽매여 있고 마음도 얽매여 있고 의지도 얽매여 있어서 이 죄성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싶어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왜 공고한 자요?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운다. 하나는 죄의 마음이요,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 마음이요. 그런데 나를 끊임없이 끌어내리는 건 이 죄의 마음이 훨씬 더 강해서 나를 끊임없이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이 육체가 주의 구원을 바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심령이 오늘 다윗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그 고통을 들으시고 그 구원을 역사하신 것을 구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약속하신 대로 오셨음을 우리 신약에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치신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그 올무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십자가로 무엇을 행하신 거냐? 마귀를 진멸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심과 우리의 구속자가 되심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 것을 나타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누구에겐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마귀에겐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말하셔요.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심판이 이른 증거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약에 끊임없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사야서에 아주 많이 나와 있죠. 이사야서 49장 26절을 한번 찾아서 우리 봉독을 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2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한 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이 누가복음 3장의 4절로부터 6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되었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는 말을 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다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또 험하게 파진 골짜기들이 평탄해지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각 심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져 있는 높은 산 또 조금 높아진 좀 낮은 산 나름대로 자기가 높아져 있는 사람 또 상처 입어서 그냥 깊이 심령의 골짜기가 패여져 있는 사람 심령마다 그 안에서 왜곡된 생각과 이 상처들 때문에 이 생각이 삐뚤어져 있어서 말을 들어도 삐뚤어 듣고 판단을 해도 삐뚤어 판단하고 이런 사람 뭐야? 다 굽어진 사람들이에요. 속이 꼬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런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마귀를 진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가 되어지셔서 믿는 모든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깨뜨리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평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처럼 엘리야의 영이 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도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한다고처럼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이켜서 나와 세례를 받게 한 것처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했더라는 거예요. 이거와 똑같이 지금 이 세상에 우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데 이제는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외롭게 혼자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세우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전능자가 되시고 나의 구속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신다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께서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내가 믿고 찬송하게 해서 주님을 구하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서원한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셔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심판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32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하세요. 부활하시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주님의 구원으로 이끌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주께로 이끌게 되어지는 생명의 문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문이 되어지셨어요. 3절 말씀을 보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죄악이 나를 이겼다는 건 죄악이 이기고 이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로마서 7장에 한 말이에요. 나를 건져낼 자가 없어요. 그러나 25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내 영혼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거죠. 우리 육신은 육신의 법을 섬겨요. 그렇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자꾸 육신에 져서 이 육신의 법을 따라가고 있지만 내 마음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는 심령이 되어진다면 주님은 반드시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죄악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생명의 열매는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를 받는 그 시대 가운데 끌려다니는 세월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구원의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구속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내가 죄악 가운데 졌어요. 죄악이 나를 이겼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라. 내가 이렇게 죄악에 졌으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은 나의 허물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우리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영적 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은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면 안 돼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서도 안 돼요. 비록 죄악이 나를 이긴다 할지라도 다시 나는 일어서야 하는 것 바로 구원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유가 모든 영혼들을 다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다 같이 회개하고 주의 구원을 내가 바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죄악이 나를 이겼다. 바로 죄를 져서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진노 가운데 임해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나의 죄를 주께서 사하시리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는 죄가 없어요. 그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는 허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를 치신 건 바로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를 치셨어요. 그것을 내가 믿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속주로 의지만 한다면, 믿기만 한다면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못 박아진다라는 겁니다. 요한 1장 9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항상 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백만 하고 고백하고 회개만 한다면 주님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오늘 다윗이 한 본문 4절 말씀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 자가 되셨습니까?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주의 뜰
바로 성전들 거기에 살게 되어진 자입니까?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서 주의 뜰에 살게 되어졌다면 다윗이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우리가 주의 성전이 된 것만으로 만족하리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어져서 그 아름다움을 보는 자가 되어졌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리다. 여러분 그렇게 찬송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된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성전으로 삼기 위해서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다 하셨어요. 그러니 거룩하다 하나님이 하신 자를 우리가 임의로 정죄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다 하셨습니다. 성전이다 하셨어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그러면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흠이 없고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에베소서 1장 5절에 말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성전 뜰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육으로는 성전 뜰에 거하는 자 같이 우리의 육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심령은 성소가 되어지셔야 합니다. 성막이 지성소와 성소와 뜰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이 세 부분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하면 사람의 영혼 육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치시면서 지성소와 성소가 찢어졌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어졌다면 이 사이에 막힘이 없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혼을 지배해야 돼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우리 의지를 하나님의 영이 다 지배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진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에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껍데기는 뜰인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여전히 뭐 해보세요? 번제단에서 나를 죽여야 하고 열심히 물로 씻는 회개를 해야 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은 육체의 예법을 섬기니까 땅을 밟고 다니면서 끊임없이 먼지를 밟고 다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내 안에 영과 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완전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육체는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구원의 아름다움을 보는 자야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심령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아도 쌓이지 아니한다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어떤 자가 되어져야 이렇게 성전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느냐 이 말씀이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어져서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이름과 예수의 이름이 기록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기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과 혼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더 이상 죄에게, 더 이상 마귀에게, 세상 임금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는 자요, 하나님의 그 새 이름, 거룩한 이름이 기록된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서 구원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성전이 되게 했어요. 나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서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졌으니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로부터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5절 시작할 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근데 그 구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인데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어미하신 일은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인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어미함으로 분명히 나누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계시록 15장 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여 누가 주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주의 의로우신 일이, 주의 그 어미하신 일이 어떨 때 나타난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 바벨론에 대해서 16장부터 18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뭔가 높아지고 뭔가 부요를 누리는 것 같고 명성을 누리는 것 같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 반드시 봉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봉이 일어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이 구원의 하나님 예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을 때는 예수라는 그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의로움이 나타나지기 때문에 결국은 만국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나와서 다 경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진멸하시고 마귀 일을 패하셨어요. 그런데 겉으로 아무것도 드러난 것이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하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건짐을 받게 되어지죠. 그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어둠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나오게 되잖아요. 그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알고 듣고 본 자들은 주님께 경배하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을 알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 이름만이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인 것을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하나 영혼들이 돌아오는 자 중에 우리가 속한 자죠. 이렇게 주님은 모든 민족이 돌아오게끔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이 땅에 부으시고 끊임없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이름인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 어미하신 일, 그 기이한 일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끊임없이 그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완전히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사야 11장 10절의 말씀은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서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똑같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다는 말씀을 하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합니다. 주는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능력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을 이제 6절로부터 7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띄우시고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 다 그 능력으로 그 뜻대로 그 권능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고 행하신 모든 일은 무엇 때문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함인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시작하게 하신 이가 또한 마치게 하신 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모든 자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얻게 되어지고 잃게 되어지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의 손 안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털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주 안에서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라는 말을 다윗이 7절에 고백하는데 이 말을 딱 읽는 순간에 여러분 생각나는 일 없으세요? 풍랑이 팍 이를 때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 막 할 때 예수님이 다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27절에 나올 말씀이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하시면서 그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 난리를 치는 풍랑을 있는 것을 꾸짖으니까 바람도 잠잠 풍랑도 잠잠 다 잠잠해. 그러니까 이가 니기에 이와 같이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느냐라는 감탄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이사야서를 찾아서 한번 무슨 말을 의미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17장 12절과 13절 말씀 이사야서 17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슬퍼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에 뛰노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에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에 몰려온 것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의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았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바다를 잠잠하게 한 이것이 실질적으로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바다에 파도가 뛰노는 것 같이 열방이 충돌하고 전쟁이 있고 소동하고 난리를 치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충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몰려와서 그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래서 그들을 꾸짖으시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의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때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그들이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봉이라. 하나님이 지금 바다를 꾸짖으시고 바람을 잠잠케 꾸짖어서 고요하게 함으로 이 제자들을 건져내신 이 일은 이들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 17장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어난 많은 소요가 있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구원이 되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모든 열방을 쫓아내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여 올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할 것 없이 뭐만 하면 돼요? 주님을 깨우기만 하면 돼요. 내 안에 주님이 잠자고 있게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일하시게끔 해야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깨우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 앞에 맡기고 하면 주님이 잠잠해, 조용해, 물러가, 떠나가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고요해지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려고 초조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한 권세를 가졌어요. 그러니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꺼져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그 구원의 이름을 믿고 그 구원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나는 거룩해야 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둠이 티끌도 없어야 되니까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내칠 때 그들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돼 있는 거예요. 바람에 슉 날아가는 겨처럼 떠나가는 겁니다.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긴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 8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하고 있어요.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어떤 사람들이 이 땅끝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의 징조를 두려워한다는 것. 그들은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땅끝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시니 그들을 구원해내시니 그들이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아침이 오기 전에 진멸을 당해서 밤을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녁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냐고 아침이 오는 것을 기뻐하고 아침이 되는 것도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녁이 되는 것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 저녁 어두움 속에서도 빛으로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빛으로 함께 하십니까? 그래서 아무리 저녁이 되어도 두려움이 없고 또 아침이 오니 아침이 와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계시네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어느 정도를 회복시키셔요? 9절로부터 보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할 때 주님은 그 땅을 안식년을 준다고 할 만큼 모든 것이 초토화되고 메마르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을 때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할 때에 내려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하게 되게 해주신다는 축복의 말씀을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4절에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무슨 양식을 받아 먹어요?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의 말씀을 받아먹죠. 계시록 22장 1절의 말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내려요. 그 생명수가 하나님이 강을, 물을 가득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것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우리 심령에 물을 보내서 물된 동산이 되어지는 우리 심령이 되게 하신 후에 곡식을 주신다. 야, 우리 안에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그것이 결실이 맺어지고 그것이 곡식이 되어져서 먹어지니 주님의 생명수의 말씀을 먹고 내 심령은 물된 동산과 같아지고 내 안에서는 생명의 그 결실이 맺어져서 항상 풍요로운 양식을 먹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어느 정도 물을 줘요? 주께서 밭고랑이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심령에 말씀의 생수를 계속해서 공급해줘요.
그리고 우리 심령에 우줄투들한 것들이 그래서 옥토가 되어져서 편편하게 되고 단비로 우리 심령이 부들부들해져요. 온유한 심령, 겸손한 심령, 이와 같은 심령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기경을 해야 돼요. 호세아서 10장 12절을 찾아보세요. 호세아서 10장 12절.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묵은 땅을 뒤집어 엎어서 기경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뒤집어 먼저 엎고 그 다음에 그 굳어진 걸 깨트려서 부수고 그 안에 돌도 건져내고 가시덤불도 건져내고 다 건져내서 흙을 갖다가 부드럽게 만들고 고랑을 만든 다음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물을 대주잖아요. 묵은 심령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내 묵은 심령을 기경해져서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도록 단비로 부드러움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 의를 피처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부드럽게 하시는데 그 의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더라 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어지도록 이렇게 매일 주의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여러분이 먹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해서 이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며 주님을 사모해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시편 65편에 부르짖고 기도한 것 같이 주여 내가 시온산이니 하나님의 보좌가 내 심령에 있으니 이제 주여 내가 주님을 찬송하기를 기다립니다. 구원의 하나님 내게 임하셔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서원한 것을 이행할 수 있게 내게 임하시옵소서.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분의 성전 그분의 거룩한 전이 되기 위해서 내가 주 앞에 늘 말씀 앞에 회개로 나아가는 심령은 늘 기경되어지고 깨트리고 부서지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렇게 되어진다면 옆에서 나를 깨트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사람이 반드시 옆에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를 깨트릴 건수가 없잖아요. 그냥 내 옆에 사람 두고 나를 그냥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아직도 내가 살았나이다 아직도 이 부분이 내가 안 죽었나이다 하게끔 그거 드러내는 사건이 반드시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그런 일이 있을 때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하죠. 그 사람이 감사해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감사하고 그러한 사건이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이고 이뻐라 감사해다 당신이 아니면 내 안에 이런 게 있는 것을 어찌 알겠으며 내 안에 이렇게 아직도 굳은 마음이 있는지를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강박하네 이걸 드러내주신 당신이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으신 또 감사도 하지만 불쌍히 여기고 그를 또 기도해 줘야죠. 아버지요 저 영혼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나를 이렇게 사람을 만드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니 이제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 앞에 돌아와 내게 주신 은혜를 그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를 축복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인애를 거둔다는 말은 무슨 의미를 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를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살라 이 말이에요. 그 의를 항상 심고 그 의의 비를 받아서 십자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럴 때 11절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여기서 한 해라고 말했는데 one year이 아니라 the year이라고 해석을 해야 맞거든요. the year 한 해가 아니라 그 해 그 해라는 the year이라는 이 말이 원어로는 샤나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이 샤나라는 거는 우리의 삶의 생애
한 라이프타임도 말해요. 요 한 해 365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의 어떤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뭘 썼어요? 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관을 쓰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면 잠깐 동안 인자로 오셔서 고난 받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뭘 썼어요? 관을 쓰셨어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어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건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냈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영광과 관을 예수님이 쓰셨어요. 그 일생, 그의 삶의 일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서 그와 같은 길을 간다면 나 일생이 하나님으로 뭘 쓰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광과 존귀의 관을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할 때 쓴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부족하고 부자 것 없는 것 같으나 예수님이 우리로 그 영광과 존귀와 관을 쓰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졌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졌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어요.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그 관을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열어놓으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 안으로 나아갈 때는 그 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만 있다 이 말이에요. 기름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그 모든 길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어져서 그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쓴 자가 되어지고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진 자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모든 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서 기름이 뚝뚝 떨어지게 되더라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길이 탁 열려서 그것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는 새롭고 산 길이 되어주셨다. 주님은 우리의 새롭고 산 길이 되어주셨어요. 그 길은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 구원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12절부터 13절에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들의 초장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작은 산들도 주님의 그 은혜의 기쁨의 십자가의 띠를 허리띠를 띠운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작은 산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잘것없는 작은 산이지만 주님의 진리의 허리띠를 딱 띠운 자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초장에 있는 자예요. 풍성함이 늘 있는 초장, 양들이 먹을 풀이 너무 많은 초장, 그래서 생명이 내 안에 풍성해진 초장이 되어졌다면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다라는 말은 양떼가 얼마나 많으면 양떼가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겠어요?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그 양식을 먹기 위해서 내게로 나아온다. 내가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을 먹고 그 생명의 살을 먹어서 예수님으로 풍성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는 자라면 양떼로 그 초장이 옷을 입을 만큼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은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들도 살찌우고 그들도 배부르고 그리고 심령이 상한 골짜기 같은 우리 심령들은 편편
시원한 옥토가 되어져서 거기에 곡식으로 덮여진 풍성함이 이루어져서 모두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이 노래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을 잔디에 앉게 했어요. 거기에 잔디가 많아서 잔디에 다 앉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리가 모였어요.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줘서 그들이 나아가서 그걸 나눠주고 물고기도 똑같이 나눠줘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광주리가 열두 광주리가 되어져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켰죠. 이 모습이 뭐예요? 초장에 양떼가 옷을 입은 모습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을 메시아인가 해서 나온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이 그들의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구원자가 되심을 나타내 준 사건이 오병이어의 이적이에요. 그러나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사람들은 육체의 떡만 생각하고 따라다녔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자가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을 구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길로 주신 단 한 분 구원자요, 구속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그 생명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나타내셨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한 것처럼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결코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배고프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내 심령의 부요함이 만족함이 풍요로움이 넘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으시고 결코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는 풍요로움이 풍성함이 있어서 내가 먹고 배부르고 또 주님 안에서 그 공의로 열심히 심었더니 인내의 열매가 열심히 맺어지고 또 그 공의의 단비를 주님이 계속 부어주시니 내 심령은 항상 촉촉해 그로 인해서 양떼가 옷을 입을 만큼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께 제자가 받은 것을 가서 나눠준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나눠주어서 성전을 잘 세우고 항상 이겨서 아버지께 즐거이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단 한 분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이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모두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도록 율법이 아닌 십자가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을 내게 주시고 하나님이 성전이 되게 하셨으니 그 아름다움에 내가 만족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굶주림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풍요가 넘치시기를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또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겠어요? 1절의 말씀이 전 너무너무 좋아요. 찬송이 시온에 기다리고 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찬송하기를 기다리니 주여 내 안에 오셔서 나로 찬송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나이다. 내가 비록 죄악에 넘어져도 주님은 나를 내 허물을 다 사시리다. 나는 그러니 그런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주여 나로 주님을 찬송하게 임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그리고 주 앞에 내가 약속한 그 모든 서원을 이행할 수 있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의 성전에 거하여서 아버지
그 성전에 거한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주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끝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이 나에게는 인내로 나타나는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여, 오늘 시편 65편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다윗의 그 기도와 간구가 나의 간구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심령이 예수님을 모신 심령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진 시온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온이 주를 찬송하기를 기다린 것 같이 내 심령이 주님을 찬송하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허물을 도말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시고 나는 그 주님만을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찬송하고 예수님께만 감사하고 예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참으로 공의를 심으시고 인애를 결실로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열고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옵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도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물된 동산처럼 우리 심령을 적시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은 기경되어져서 부드러운 심령이 되게 하시고 겸손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본받아서 나도 그 길을 가는 자가 되어져서 이 세상에 어미한 일을 행하실 때에 기이한 일을 행하실 때에 주여 나는 참으로 주님의 구원 안에서 온전히 보호함을 받고 주님의 구원함을 받아서 기뻐 뛰며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회복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 심령에는 아버지의 풍요로움으로 넘쳐나고 우리 입술은 감사가 넘쳐나고 그래서 주 안에서 아버지여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서 주님의 아들이라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주님의 거룩한 나라라 칭함을 받기에 조금 더 부족함 없는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예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새겨주셔서 정말 우리가 성전의 기둥이 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문이 되어줄 수 있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새긴 문이 되어져서 아버지 안에서 거룩하신 주님만의 나타내고 찬양과 겸손함으로 즐거워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구원의 하나님 단 한 번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시고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시고 그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에게 단 하나 주신 구원의 길임을 알게 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사오매 그 영광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그 권세를 누리는 자로서 오직 그 이름만 높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찬송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문이 되어지시고 생명의 길이 되어지셔서 우리로 구원함을 얻게 하시고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성령의 함께 동행하는 그 길에 살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시온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쓴 자가 되어지고 이제 정말 주님을 찬송하도록 준비된 자가 되었사오니 오직 구원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의 귀한 일을 이루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 앞에 선한 모든 것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주님의 일을 이루시옵시고 그 거룩한 이름만을 나타내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단 한 분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구속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영광받으시옵시고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고 내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다. 주님 우리에게 공의의 단비를 늘 내려주셔서 우리 심령이 예수님 앞에 참으로 부드럽게 기형된 심령이 되게 하시고 부드러운 흙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이 되어지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의 초장이 되어지게 하시고 많은 양떼들로 옷을 입은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거룩함을 입고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풍성함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을 또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도록 담대하게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가서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고 오직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만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 이기는 자 되어져서 성전이 되어지고 그 성전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것으로 만족하여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목마름이 없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